부탁을 얼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분 다 말씀 안 해주셨죠? 안 해보셨죠, 고민? 많은 공부를 하고 들어간 의뢰인 상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. 그래, 분명히 저렇게 말씀드릴 게 많았을 거예요. 얼마나 답답하시면 왔겠어요, 여기까지. 그러니까. 두 가지 하시면 돼요.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헤쳐나갈 답을 제시해야 한다. 진짜 든든하겠다. 하이. 언니, 너 여기 앉을래? 되는 일이 없네요, 엄마죠. 아무튼 그랬어. 밥 먹었어요? 와서? 왜 그렇게 무섭고? 왜? 왜 저러는 거야? 몰라. 왜? 나 진짜 속상해 오늘. 속상하다고 하루가.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박건호 변호사님의 말씀에 마음이 쓰렸다. 눈물을 달라고 하면 울어도 돼요, 형.